입장에서는 솔로몬 통치 초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이걸 과연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 뭐 이성 간의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가서도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기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연애 이야기처럼 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이 내용 속에 담고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남녀간의 사랑은 저급하고 불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이요 권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서를 통해서 남녀간의 순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6장에서 사랑의 갈등을 극복한 신랑과 신부는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하게 되듯이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날이 갈수록,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사랑이 성숙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부부간의 사랑이 성숙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안 한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2년 만나가지고 이거 인생 사는 것도 정말 진리인데 무슨 성숙이에요. 또 아멘 안 하는 여성분들은 내가 이 새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지겨운데 뭘 더 성숙이에요. 그럴수록 성숙해야 돼요. 그럴수록. 할렐루야. 본문은 이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한 세 개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신랑과 신부가 화해한 후에 신부의 초청에 응한 신랑이 신부의 그 춤추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신부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는 신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표현을 보면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짜릿한지 그 신부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막 홀딱 반해 있는 이런 신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히 보십시오. 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최고 최상의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편 되려면 그렇게 표현해.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이렇게 표현해 줘봐요. 그러면 반찬이 달라져요. 음식 맛이 달라져요. 그런데 뭐 그런 표현도 아니고 땡땡거리고 뭐 쌀쌀맞고 퉁망스럽고 이러면요 그런 남자들은 잘 먹이려고 안 해요. 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소금 확 쏟아넣어가지고 짜게 만들든지 아니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맹탕을 만드든지 밥을 그냥 물을 잔뜩 넣어서 죽을 끓여주든지 성의 없이 하니까.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해줘 보세요. 아마 여성분들이 뿅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의 입장으로서 유 집사님, 이복기 집사님이 이런 표현만 해주면 그냥 완전 황홀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표현을 좀 아름답게 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원래 내 천성이 그렇다고 좀 고치세요. 그 못된 근성도 못된 버리장머리도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말씀 드리면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치면.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는 어떤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주님 앞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지녀야 될까? 먼저 1절에 보니까 신분이 지극히 높고 존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1절에서 귀한 자의 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라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저 천박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귀인의 그룹에 들지 않아요. 그는 포도원 관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자기 포도원을 시찰 갔던 솔로몬 왕의 그 왕의 눈에 띄면서 솔로몬 왕이 홀딱 반해요.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첫눈에 반했으면 좋겠어요. 첫눈에. 그러면 아마 비즈니스도 잘 될 거래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인상은 질리지 않는 인상이래. 봐도 또 보고 싶고 아주 너무 인상이 좋다네 나보고. 그래서 처음 들었으면 흥분할 뻔했는데 워낙 많이 들어서 그냥 그렇군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또 우리 집사람이 내려가면 한마디 해요. 당신이 인물이 좀 빠진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괜찮은 인물 가지고 그러면 자랑처럼 들려진다고 또 꼭 지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술람이라는 여인, 이 사람은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시커멓어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희고 깨끗한 피부가 그게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술라미는 화장할 겨를도 없었고 몸을 가꿀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그런 형편도 안 되다 보니까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관리인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냥 시커멓게 햇빛에 그슬렀는데도 그런데 솔로몬은 첫눈에 반했대요. 네, 아무리 봐도 술라미가 외모가 그렇게 빼어나고 예뻐서 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마음, 그 순결함, 이걸 중심을 보지 않았을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 그렇게 빼어나고 특출나고 그런 거 아닌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게 보셨고 우리에게 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변화가 돼요. 왕하고 결혼하니까 천박하게 태어났던 술라미가 졸지에 왕의 부인이 되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이러면서 존귀한 신분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술라미 여인은 원래부터 존귀하게 태어난 여인들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 교훈이 있는데 술라미 여인의 변화된 신분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됐는데 그전에는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천박한 존재였어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니까 이제는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어여쁘게 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당당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대단히 화려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술라미가 솔로몬의 왕비가 됨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가 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자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본문에서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런 관계,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는 아무도 가누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해요. 자, 술람이 같은 입장에서 솔로몬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 신랑이 됐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만큼 순결했다는 겁니다. 신랑은 친구들의 요청으로 춤을 추는 아내 술람이 여인에 대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매와 이목구비 등 하나도 빼지 않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최상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던 까마득딕 했던 그저 그 촌에서 자라는 별 볼 일 없는 여인, 이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을 가지고 보니까 구구절절히 그저 그 몸에 구석구석 얼마나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는지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있어요. 신랑이 보기에 신부의 어느 한 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움을 독차지할 수 있는 데는 신부의 순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술람이에게 순결이 없었다면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과 정숙함이 없었다면 이런 아름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신부였다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신랑은 신부의 모습이 황홀하여 5절에서 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신부의 모습에 홀딱 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홀딱 반하시게 좀 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주 반하게, 유목사를 볼 때, 암흑의 장로 권사를 볼 때 하나님이 아주 홀딱 반할 만큼 이렇게 매력적인 신앙을 좀 가질 수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홀딱 반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칼을 가지고 배를 갈라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말리죠. 멈추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온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와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홀딱 반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 보시고 홀딱 반한 거예요. 또 반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은 배하시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을 반하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이런 신앙이 우리 믿음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하게 만들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행에 매료되실 만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주님 앞에 매료될 만큼 주님을 반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술라미는 솔로몬 왕의 마음을 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홀딱 반하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복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움의 안경을 쓰면 사사건건이 터짐만 잡고 흠이 되고 꽃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안경을 쓰면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면 다 골사넘게 보여요. 아주 지겹고 실증나고 이렇게 돼요. 세 번째, 11절로 13절에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사랑했어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으로서는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짝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줄 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 줘야지. 그저 일방적인 사랑, 이게 짝사랑인데 이 짝사랑은 언젠가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고 멀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들이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어져야 돼요. 신랑 솔로몬의 신부에 대한 사랑도 지대했지만 신부 또한 신랑에 대한 사랑 대단했습니다. 신부 술람이 여인은 신랑을 향해 고베라 숲에 머물자 포도원으로 가자 거기서 나의 사랑을 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동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둘만의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합니다. 신부는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둘만의 사랑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 방해 요인을 제거해야 되고 방해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고 주님과의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환경들이라든가 악한 세력이나 사상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잡것이 끼어들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이런 걸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세속적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모리아산 밑에 와서 그의 종들을 다 머무르게 해요.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오리라.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만한 것을 다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지만 멀쩡한 18, 19세의 청년을 번제가 뭔지 다 아는데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면 아무리 종이지만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날이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안 되옵니다 하고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해할 수 있는 거침돌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올라가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갈대아 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냥 놔두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즐기던 거 옛날에 취미들 옛날에 가까이 했던 것들 이 불신앙적인 요인들 요소들 이런 걸 다 떨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이 지속될 수도 없고
깊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해볼까요? 이 앞에 우리 유지현 집사님이 예쁘게 앉았는데 난 모르겠어요. 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남편 이복기 집사를 만나기 전에 뭐 연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가령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이복기 집사하고. 그런데 남편하고 같이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있으면서 아, 그 옛날이요, 그때가 그립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만났던 그 친구, 남자친구 참 멋졌었는데 아, 그때 연애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러면 이복기 집사가 열 받겠어, 안 먹겠어. 야, 미치냐나. 아니, 나하고 결혼을 그럼 왜 했어? 결혼했으면 끝난 거지. 아니, 결혼하고 지금 옛날 애인 생각하려면 왜 결혼했어?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으면 옛날 애인, 세상 것들, 저 타락한 것들, 어둠의 세력들, 이것들하고 자꾸 내통하고 연결하고 좋아하고 이러면 신랑 대신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불쾌하게. 주님은 열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쉬운 죄를 다 벗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청산해야 주님만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겠지만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이젠 소속이 바뀌니까 자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이래요. 마귀가, 우리가 마귀 좋아하는 일 하면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면 마귀가 싫어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공격받을 수도 있고요,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보면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내세에서도 복을 주시만 이 생에서 백배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 이게 상급이 쌓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예수 때문에 받는. 그 이후 예배들 드렸지만 어저께 결혼 주례하고 카페에 있다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앉았는데 이제 새해가 되는데 이거 이제 오해가 없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스물 몇 개의 여전도를 대표하는 연합여전대장 하나 임명하는데도 보통은 없지를 않아요. 그거 하려면 열일을 다 제쳐놓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박준수 권사님이 몇 년 했는데 내년에 내가 맡은 책임도 있고 손님은 자주 오고 불시에 불려오고 노상 이렇게 손님 뭐 접대하느라고 힘든데 누구를 시킬까? 아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 사람이 없다고요? 나 있잖아요. 내가 할게요. 그런 분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떡하나 기도 중에 있는데 마침 그 남편 김정철 집사님이 저쪽에 남자분들하고 앉았더라고. 아, 김 집사님 이리 좀 와보라고. 뭐예? 뭐라고 예? 부산산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말이 있어서 예. 뭔데 예? 아니, 내가 요즘 걱정 있는데 연합여전대장 참 권사님이 잘했고 집사님이 협조해 줘가지고 참 잘했는데 이거 내년에 누구를 세울까
해도 아무래도 뭐 일은 바쁘고 할 일은 많고 누구 시킨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아무래도 지금 집사님 허락을 해줘야 되겠다고 권사님이 한 해 좀 더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어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지 뭐 그래 아니 그렇게 쉽게 말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남편의 협력이 없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어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 새끼 주인이 그냥 귀껴 내는 것처럼 내놔야지 그저 자꾸 아, 안 됩니다 뭐 이거만큼 했으면 되지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열받게 하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내가 아니 사람은 많지요 쓸만한 사람이 귀해서 그러는 거지 그럼 또 여기 또 열받아가지고 아 그럼 목사님 나는 못 쓸 사람이에요 아니 그 역할을 맡길 사람이 흔치 않다 이 얘기예요 요즘 쓰긴 쓰는데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조용히 와서 목사님 카톡을 보내가지고 제가 한번 연합여전도 회장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 주시면 시켜드릴게요 지금도 듣지 않아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남편분들 협조가 있어야 돼요 뭐 그 외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남편분들이 막 등을 떠들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되지 그거 자고 야 네 미쳤나 너 도대체 먹고 밤낮 교회 가서 사나 너 목사하고 연애하나 내가 이 많은 여자들하고 어떻게 연애를 다 해 그거 어? 그러면서 뭐 다 예수님하고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하고 미쳐서 그래서 남편분들이 또 지원해 주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과의 개인적으로 나눔의 시간이 없이는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나눔의 시간이 많아야만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닮지 주님은 멀찌감치 놔두고 자꾸 세상과 교제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속화 그 교제가 뭘까요? 또 다른 표현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면 금이 가기 시작해요 대화가 끊어지면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리가 생기면 점점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면 갈라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깊은 은밀한 대화가 필요해서 지금 술라미는 솔로몬 왕에게 한적한 곳으로 갑시다 조용한 곳으로 갑시다 우리 둘만의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나의 사랑을 주리라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대화 영적인 교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청결함과 순수함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신부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섬김의 도를 붙잡고 그의 열심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신랑 대신 주님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주님만 사랑하는 이 순결한 것은 일편단심 자기 남편만 사랑하는 신부가 순결한 신부인 거예요 지저분해가지고 여기저기 떡떡거리는 건 그건 순결을 잃은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술라미는 이런 순결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고 순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외도를 범하지 맙시다 신부는 청결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하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청결함, 순수함, 열심 이게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몸뿐 아니라 정신과 인격이 성숙해지듯 사랑도 성숙해져야 하고 신앙도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홀딱 반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